너무 많이 줬어요. 네. 강계리가 드리블 칠 때 이은혜 선수의 반칙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2대1을 못 맞게 되면 추렙도 있고 또 스위치를 해서 미스매치를 발생시켜서 바꿔맞기라든가 또 추렙 또 로테이션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또 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토마스 던지는데요. 골밑 블락에 막혔습니다. 그러나 반칙입니다. 토마스 선수가 하이포스트에서 잡았을 때 슛을 허용하면서 이제 파울 장면이고요. 예. 슛을 허용하면서 어천하 선수가 밑으로 많은 헬프를 하거든요. 그러면 토마스 선수의 그 포스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둘이 그 포지션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알렉산더 오늘 4득점 3쿼터에만 뛰고 있습니다. 5득점째 62대 38입니다. 1분 5초가 남은 3쿼터. 자유 투성률은 68%. 2구는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윌리엄스. 62대 38입니다. 막혔어요. 아, 지금은 A세컨 바이올레이션에 걸렸어요. 그렇군요. 아, 지금 8초 바이올레이션이네요. 그렇죠. 지금 그 저렇게 좀 수비 어떤 변화해서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상대 코트로 공격할 때는 8초 안에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하프라인 이걸 8초 안에 못 넘어가게 되면은 네.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삼성생명의 공격이 되겠습니다. 박하나 오른쪽 이동 이민지 두 명 앞에서 올려놓습니다. 상대 반칙까지 끌어냅니다. 좋았어요. 가감한 돌파에 의해서 그 스텝스로 그러니까 업앤언더라 그러거든요. 네. 여자 지금 같은 그 저런 스텝은 아주 그 좋은 기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지 선수도 저런 거 보면은 많은 기량 발전을 하고 있어요. 예. 어제 경기도 김단비 선수를 통해서 저러한 모습들을 좀 지켜봤었는데 이민지 선수도 한 단계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러나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터치아웃 됐습니다. 62대 40이 됐고요. 남자 38초입니다. 농구에서는 이제 저런 스텝스루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워킹 바이올레이션 트래블링이 되는데요. 여자에서는 이제 한 발 더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점이 있습니다. 예. 62대 40. 이은혜 선수가 드리블로 넘어옵니다. 수비는 강계리. 박혜진 받았습니다. 이민지의 수비. 스크린 반대쪽 드리블. 바운드 패스. 어천화. 점퍼 성공. 2점. 쉽게 쉽게 점수 올립니다. 1대1로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또 2대2가 되게 되면은 그 도와주는 상황에서도 한계가 있거든요. 예. 남은 시간 5초, 3초, 2초, 토마스 상대 반칙까지 끌어냈습니다. 지금 뭐 토마스의 뭐 객기라 할까요? 네. 사실 이제 1초, 2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끝내는 샷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공중에서 또 한번 틀면서 오른손으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그렇죠. 왼손 잽인데 그 틀어서 오른손으로 네. 자유자재하게 양손을 사용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21득점째 오늘 경기 토마스입니다. 1점 9초 남아있습니다. 64대 43이에요. 자, 3쿼터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64대 43. 우리은행이 리드폭을 더 벌려놨습니다. 오히려 랩린 두 선수가 같이 뛰었는데 점수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공격의 자체에서의 그 물꼬도 못 들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수비거든요. 네. 수비에서 박혜진 선수나 임영희 선수 또는 그 김재원 선수의 그 2대2 피켓롤 또는 1대1 이런 것들을 전혀 그 막지를 못했어요. 예. 또 2-3에서도 마찬가지 말이죠. 마지막 4쿼터로 이어드리죠. 용인체육관입니다.